사랑. 아니, 좋아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기 쉽지 않으시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할 날이 많은데요. 이럴 때라도 용기 내어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는 영등포 소식, 주간 영등포 2, 뉴스는 처음이라의 이해람입니다. 5월 둘째 주 키워드, 청소년 축제 들락날락, 물레동 주민 친화 정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왜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냐고요? 영등포 청소년은 들락날락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영등포구 제2회 청소년 주간축제 들락날락. 영등포 곳곳에 있는 청소년 공간인 당산하이, 선유다락, 라라랜드, 언더랜드, 대림플레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마음껏 들락날락하면서 즐기는 영등포구 청소년만의 독특한 축제입니다. 영등포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재미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도록 스탬프 미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축제가 열리는 기간 어느 곳이든 방문하여 스탬프 3회를 모으게 되면 시크릿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라랜드에선 익스트림 라라랜드와 레크레이션을, 선유다락에선 보드게임 대결과 화분케이크 만들기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장소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보이는 기간들의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축제 들락날락은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살랑이는 바람결에 초록내음이 물씬 풍기는 물레동 주민친화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등포 물레 예술의 전당 건립부지에 물레동 주민친화 정원이 5월 8일 개장을 했는데요.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꽃과 식물이 가득한 꽃밭 정원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인기가 좋은 맨발 황토길과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많은 분들이 찾아와 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동 주민친화 정원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정원지원센터입니다. 반려식물병원과 교육체험공간, 정원도서관이 있어 식물에 관심이 많은 구민분들의 갈증까지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정원지원센터에는 정원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른 신청하셔야겠죠? 푸릇푸릇한 영등포의 5월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3분 투자로 슬기로운 영등포 생활을 누리다. 뉴스는 처음이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연등과 선선한 밤공기로 인해 산책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영등포 밤거리를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